봄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갈까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화 체험전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유명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디의 실제 주인공 토코투칸. 길고 독특한 부리가 인상적인 큰 부리과 새입니다. 날쌘 러시아 사냥개 보르조이. 동화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사막 여우. 앙증맞고 화려한 핀치까지. 세계 곳곳의 동물들이 도심 속에 모였습니다. 동물을 보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부모님들도 덩달아 흐뭇합니다. 동물원은 가기 멀잖아요, 보통.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이 아이들 이렇게 생명체를 만질 수 있고 또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동물들은 신기하기만 합니다. 5미터 길이의 비단 구렁이를 목에 걸고 직접 만져보기도 합니다. 살짝 무섭기도 하고 재밌어요. 부산 도심 속에서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실내 동물 체험장 키즈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1600제곱미터 규모의 50여 종의 소형 동물 모두 천여 마리가 전시돼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과연 원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어떤 글자로 되어 있는 그런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서로 교감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교육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세계 곳곳의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볼수 있는 악기 체험전도 인기입니다. 파도 소리와 동물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내는 지구촌 곳곳의 700여 개 악기들이 아이들의 관심을 끕니다. 단순히 전시를 보는 전시가 아니라 직접 오셔서 아기들이 음악을 배우고 그 음악을 직접 체험하고 만져보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체험 공간과 행사가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